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주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시사 영혼이 살고 삶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한 번 더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직분다운 직분을 바로 감당하여 주님 얼굴 배울 때 잘했다 칭찬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지장하는 모든 어둠의 퇴세를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정신을 사로잡으셔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딜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사옵고 말세 보기도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오니 주여 칠갑절의 영감을 더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사람이 살고 병든 사람이 살고 문제가 다 얽혀졌던 사람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영혼의 살박힌 목같이 되게 하시며 여기 방해하는 어둠의 색을 주님 제거하시고 진리의 성령만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이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만 느끼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것 같지? 왜 그래? 괜찮아요? 안 괜찮다 그러면 찔러요. 다시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심판 재림 심판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이 노래는요. 1978년 2월 5일에 자월따라는 섬마을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집회를 가는데 서울 가리봉교회에서 한 3천 명 되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명하시면 한 명 있는 교회고 두 명 있는 교회고 복음을 전하러 댕기고 거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댕긴다고 이래 말했는데 그 집회 끝나고 나니까 누가 날 기다린다 그래서 당회장실에서 갔더니 아주 새마한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전도사님이 날 기다리더니 인사를 하면서 아유 아까 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아까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명 있는 교회고 두 명 있는 교회고 간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요 시골 마을이고 섬 마을이고 아주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길래 아멘! 그치? 날짜만 잡아요. 그랬더니 우휴 그랬더니 나한테까지 지금 여덟 번째 집회 청탁을 하는데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나 가면 400만 얼마 줄래? 너무 유치한 질문, 그런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그 강사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니는데 이 모양 저 모양 다 이거저거 다 물어보고는 노 하더라는 거야. 말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슬프게 오늘 여기에 집회한다길 이 큰 교회 오는 강사는 어떤 강사인가 구경하러 왔더니 뭐 이런 여자가 서가지고 악을 쓰는데 아이고 보니까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촌스러우니까는 자기 거절하려나 하는데 설교가 한 명도 가고 두 명도 가고 이러니까 아 내가 저걸 딱 잡아가지고 한 명도 가고 두 명도 간다 그랬죠? 우리 교회 놀랍니까? 그러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가 간 지 9개월 돼가지고 방글방글 하더라고요. 총각 전도사가 장가 가가지고 지금 한참 재밌어가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내 섬마을에 자월도 알아요? 자월도? 인천에서 배 타고 간대. 자월도. 자월도에 교회 간다고 그래. 그래가 나는 또 배 타고 해외 가는 거는 처음이니까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월화수 이렇게 했는데 주일부터 폭풍이 불어와가지고는요. 배가 안 떠난다는 거야. 영안부도, 무슨 부도? 연안부도. 연안, 인천 연안부도. 거기서 배를 타라 그래서 갔더니 그냥 오늘 안 떠나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그럼 언제 떠나는 게 모른대. 언제 풀릴지. 그 다음날 가도 그러고 그 다음날 가도 그러잖아. 그런데 그 목사님도 애가 타가지고
인천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전화도 잘 없는 데인데 하여튼 간에 폭풍이 며칠 후에 끝난다니까 하여튼 뭐 이번에는 안 되겠고 다음 주 그러면 월요일 날부터 올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침 비었다고 그러면 그날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갔다가 배 못 타고 돌아오는데요. 교회에서 누가 아버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이 기도하길래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아이고 이쁘게도 어째 기도하러 왔는고 싶어가지고 내가 기다렸다가 아이고 어디서 온 청년이요? 그러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기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교회가 있어서 마침 열려서 어? 교회 문 다 닫아 걸잖아. 근데 열려서 얼마나 기쁜지 와서 기도했대. 아이고 이쁘래. 그리고 편의점 들어와 있네. 차 한잔 줄게. 그랬더니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나 차보다도 밥이 좀 먹고 싶으대. 안 잡소서. 그때 언제나 이 밥솥에 옛날에 정부미 있을 때 시커먼 게 이틀 되면 검었잖아. 그래도 하여튼 간에 된장찌개 해가지고 줬더니 아이고 밥 숟갈 하나가 이만해. 밥 한 사발이 다섯 숟갈이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때 너무 잘 먹었다고 하면서 눈이 그 밥솥에 가 있어 좀 더 줬으면 하는 것 같아. 내가 눈치는 통법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밥 얼른 더 주고 된장 더 줬더니 아유 그렇게 눈 감치듯이 그렇게 먹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밥 정말로 아유 정말로 잘 먹었는데요.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서 어쩌지? 이 잠바주머니에서 말이야 열쇠를 한 꾸러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열쇠예요? 그랬더니 저가요 솔직히 말하면 도둑놈이 옳시다.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밥 한 사발 다 먹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도둑놈이래.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나 그럴다 나도 같이 그럴 수는 없어. 도둑놈이요? 그랬더니 도둑놈이에요. 근데 도둑놈이 뭐 도둑질 잘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안 할 수 없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연이 나오는 거야. 전과 몇 번을 형무소를 들렀고 도둑질 하다가 들렀던 것만 몇 번째래. 근데 그 안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다시는 도둑질 안 하기로 했고 그 목사님이 석방대 나오면은 여기를 벗어나서 전라도 여수에 자기가 있으니까 주소 주면서 오면 자기가 벗어 뭐 나무에다 심는 버섯 있잖아요. 그거 재배하는 가르칠 테니까는 도둑질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신학교 보내줄게. 아 그렇게 사랑으로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더래.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눈빛도 선량하고 말도 부드럽고 호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그러더래. 그래야지 그때부터 옥중에서는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렸대요. 석방대 나오면서 그 양반한테 찾아가야지 싶어서 다 옥중에 나오니까요. 도둑놈들이요. 두열로 서가지고는 경의를 탁 올려붙이면서 수고했다고. 그 중에 제일 왕초가 그러면서 얼마나 했었냐고 고생했다고. 밥 먹으러 가자. 끌고 가더니 갈비를 그냥 막 목에 때를 다 벗어지도록 먹여주더니 목욕탕에 보내더니 옷사 입히더니 우리 다시 재발하자. 그래서 저는요. 제 이번에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시 도둑질 안 하려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요. 나는 이제는 여기서 조직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건 네 자유해. 근데 처음 올 때 약속한 게 뭐지? 뭐 자른다고? 엄지손가락. 거기에서 만일 배신하면 엄지손가락을 도끼를 탁 보는 앞에서 자르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댕기다 엄지손가락 없는 사람은 저는 꼬가 도둑놈이요. 그러니까는 이 손가락 잘라놓으면 간대마다 날 도둑놈으로 볼 거에 불림 없으니까는 요 시간만 면하고 그럼 도둑질 한다고 그래고 그 다음에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 먹어지더래. 그래서 내가 그럼 하겠다고. 그랬더니 첫 번째 기념으로 뭐 어디를 터는데 봉천동에, 우리가 봉천동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봉천동에서 그 옆에 가까운 무슨 동네에 봉천동 6교 밑에서 집합해서 6명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아파트를 갖다가 턴다 이걸로 이제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그냥 갈등이 오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내가 또 이 도둑질을 해. 이 손가락은 안 잘리고 도둑질 안 할 수가 없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갔더래. 다 따로따로 있다가 여기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아직 아무도 안 왔네. 야, 어디 교회 없나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 와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도둑질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배도 고프고 어떻게 도망가지?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마치 면한 부두에 배 타러 갔다 집을 비워놓고 교회 문만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오니까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줬던 도둑놈이래. 그래서 내가 그럼 어쩌려고 그러냐니까는 내가 순천에 그 목사님 찾아가고 싶은데 자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비 주고 우리 주소 주민등록 딸린데 왜 그런 게 자기가 도망가면 뭐 자기 주민등록을 나한테 맡겨. 그래서 나 이건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가거든 그 목사님한테 내 주소를 주고 편지해달라 그러라고. 그렇게 편지 저기 주소를 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폭풍이 불어서 배가 못 떠나서 부흥회를 못 가게 하고 돌아와서 그 도둑놈을 만나서 한 사람이 한 천하잖아. 아이 세상에 난 지금도 그냥 눈물이 날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는요 내가 여 가까운 역에 가면 그이한테 붙들리니까는 서울역에를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저기 삥 돌아가지고는 봉천동 훨씬 내려가가지고는 버스 가는 건 내가 태워가지고 그래 보냈어요. 보낸 지 1년 만에 편지가 왔더라고. 세상에. 그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에 아 하나님이 한 영문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더니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 세상에 부흥회를 딱 중단시키고 폭풍을 불게 했다. 여러분 그 사람 도둑님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엔 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어여쁜 사람들이라고. 아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월요일 날 날이 맑아서 폭풍 해제가 됐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난생 처음 배 탔잖아요. 나는 자물미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도 배가 어찌 그렇게 울렁거리고 토하는 사람은 얼마나 토해 놓는지 별게 다 나오더라고. 보리밥 된장찌개도 물론이지만 뭐 하여튼요. 그런데 너무 근데 사람들 거기서 그 밑 배창에서 토한 데다가 또 술 마시고 화투치고 떠들고 아 정신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 분위기 정말 안 좋다 싶어가지고요 거길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왔더니 그때가 2월 달인가 얼마나 찬 바람이거든. 근데 배가 앞으로 나가고 물결 쐬는데 너무 그런 거 처음 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축구 입에다 얼으려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그냥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고 나고 막 찬송을 한참 부르고 있는데요. 한 두 곡째 부르게 누가 뒤에서 그러길래 놀라서 보니 남자들이 셋이나 와서요. 내 노래 듣느라고 덜덜덜덜 떨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또 내려갔지. 내려갔더니 또 안 되겠어요. 아, 너무 더러워 공기가. 그래서 또 올라갔더니 그 남자들은 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배를 앞으로 물살 가르면서 나가는데 오늘 이 노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1978년 2월 5일 홍진군 자월도 가는 배 안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 한 달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노은방 초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에 평화의 그리스도 영광이 쌓여오네. 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당신은 영원히 우리에님 오 주여 오십소서. 내 심령에 깊이 부추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 줘서 활활 태워라. 불길 속에 나의 죄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속속들이 모두 타서 제 만남으리 성령의 강한 바람 불어올 때면 타다 남은 제 마저 날아가리라 정결한 내 마음속에 주여 시옵소서 영원토록 당신 품에 내가 사르리 박수도 시원차게 치고 사실 예, 교회 안에 하나님 외에는 박수 치워주는 게 아니야 어떤 강사든지 간에 이 박수 치는 걸 내가 흉을 본 게 아니라 찬송 부를 때는 가사 전달 잘 안 되니까 박자 맞추지 말아야 되고 끝난 다음에 박수 치지 말아야 되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오늘은 재림과 심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걸 곳이 많도다 가서 있을 것을 예비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니 오시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의 겸손이 여기에도 묻어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모르긴 뭘 모르겠어요 아는 소리 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언제 온다 하지 마라 꿈 좀 꾸고 뭐 신령한 척 하지 말고 응답 받았다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서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촉스 에스겔 4장에 여우라 그랬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 위에 수건을 쓰고 발뚝에다 방석을 꿰어내고 죽일 영혼은 살리고 살린 영혼은 죽이며 거짓말로 예언하는 모든 거짓말을 때려 죽인다고 했어요. 신령하지 않다 그러면 어때? 뭐 알아 하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난 누가 나보고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나도 모르는데 남은 어떻게 알아?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예언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쓸데없는 그건 개소리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 이것이 당연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더욱 자라야지 믿음이 늙어가면 안 되지 성숙하다 하는 것과 늙은 건 달라 늙은 건 뭘 늙은 거예요? 행세하는 거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거 나이가 뭐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남녀가 말이 아니고 응? 직분이 문제가 아니야. 늙은 거 있어, 늙은 거. 나이 많은 게 늙은 거, 늙은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 되지 못한 꼴값 떠는 거, 육값으로 막 나가는 거, 이게 늙은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응. 앞자리에 있는 늙은 자들보다 때려잡으라 한 거는요,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자,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 내 말 안 들었다고 사탄이라 하는 자,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으니까 촛대가 여기서 옮겨졌다 하더라. 이따고 말하는 거. 야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나는 내 교회 그런 건 한 번은 못 들어. 들으면 반 죽이지. 내가 태권도 몇 단 줄 알아요? 한 번은 시골 집회를 가는데요. 그때가 27살이랬어요. 까만치마 흰 쪼그리는 미국 가서 한 5년까지는 입었어요. 새빨간 정정한 게 그냥 집배를 가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천역까지 응? 저녁 오후 4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같이 그렇게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막 사람들이 오고 해서 그만 늦었어요. 1시간. 제천 땅 내리게 5시잖아. 그 양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암만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나 사람들 오고, 여기가 어디 가는 차가 몇 시에 있어요? 막차 떠났어요.
날 기다리도 안 하니까 그냥 막차 타고 가버렸어. 내가 욕이 나가더라고. 샹! 이러면. 강사를 자빠졌는지 엎어졌는지 오다가 사고 나서 못 왔는지 알아보게 됐는데 지 혼자 타고 가면 어떡해. 막 불타고 나서 오늘만 내가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가가지고 반 죽여 이제. 사람들이 지 잘못한 거 생각 안 와. 너만 반 죽여. 그래가지고 까만 통치마 흰조각이 머리길 하나나 그때는 동백기름을 진하게 발랐는데 화장이 나가는 머리에 동백기름 바른 뿌리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막 이마에 잘잘잘 흘러가지고 밤에 이마가 새까맣게 탔어가지고 그래서 날 보고 뺑덕은 말을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옆에 아저씨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뭐 타고 가야 돼요? 할게. 아이고 막차 놓쳤구나. 택시 타야지 뭐. 그러길래 몇 년대요? 60년. 택시가 얼만데요? 만원.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부흥에 일주일 쇠가 빠지게 해봤자 그때 돈으로 5천원 줄대요. 그 본교 목사님 한 달에 쌀 단말 받고 목회할 때고 돈은 안 주고 시골 시골 교회.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해도요. 나부터도 너 이제 다 때려치고 그 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나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안 가지. 그 시골교회 목회한 사람 자기 나오면 문 닫으니까 문 안 닫으려고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이뻐요. 근데 그냥 그날은 미워요.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1조를 여기다 떼어놓은 게 있었어. 그래서 주여 21조 차비로 씁니다. 신고했어요. 그럼 아저씨 택시 좀 붙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택시요? 돈 있어요? 있으니까 타지. 딱 택시 대고 왔는데 그 소개했다고 500원 받아먹대니. 그래가지고는 택시 딱 탔어. 어디 가니 어디 간다니까. 아줌마 여기 60리인데요. 20리는 포장길이고 40리는 비포장길인데 자갈밭입니다. 자동차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돈 비싸다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누가 뭐라 그랬나요? 오늘 7시까지만 가져요. 시간은 넉넉해요. 하면서 뿔따고가 나가 뒤에서 날 혼자 가니까 에이 속을 머리 밴디의 속을 머리에만도 못하지. 아니 강사를 갔다가 기다렸다 어떻게든지 가야지. 혼자 그거 가는 게 뭐예요? 아, 지 늦게 온 건 생각 하나도 안 나. 그 사람 빨리 간 거 뭐 화딱지가 난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가 저는 가니까요 20리 딱 가니까 비포장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해가 일찍 지지잖아. 지니가 캄캄해지는데 타당하다 자갈이 막 튀어서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가고 막 이랬는데 나는 그냥 속상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뭔 소리 할까 이 전도사 반 잡아놔야지 이 생각만 하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그가 이래요. 아주 더 캄캄해지니까 아주머니 아주 이 피아노 건반만 한옥탑 내려갔고 아주 처음으로 아주머니 그 어떻게 지금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도초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왜요?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골길을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간다고 할 때에 뭐 걱정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쨌겠어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투리야 셋이지. 음성이 갑자기 확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음성에 놀래가지고 어이, 우리 둘이지 뭐 셋이요. 대기하고 나와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하나님 뭐야.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어. 아직 30년 남았는데 나 우쩔라는지. 그래서 본때를 보여야지. 속으로 계속 능력 발동 강전 역사. 이건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그냥 내 수로예요. 능력 발동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 귀 뒤에다가 손을 딱 하고 나네요. 기합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파야! 파! 그이가 얼마나 놀리는지. 그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차가 벌렁 섰다가 이래돼. 다이아 주부 타는 면서가 주부 탄 내가 날 정도로 그이도 놀리고 차도 놀렸어 이제. 그러면 왜 그러세요? 딱 밤중이지만 말이야 여자가 독이 오르면 무서운 거예요. 딱
그 눈을 맞으면서 손을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왜 그러니? 내가 태권도 몇 단지 알아? 그랬더니 아 모르죠. 팍 수저 숙이기 전에 똑바로 가 알았지? 그랬더니 완전히 쫄아가지고 아, 알았습니다. 그래 한참 가길 내가 주여 그랬더니 예 그래 똑바로 가자고. 한참 가다가 이게 심심한가 봐. 지금 말하지 말라 했지만 한마디만 물어보는데 그럼 이 산골에 태권도 가르치러 갑니까? 태권도를 가르치러 가니까 만 원이나 주고 가지. 난 태권도를 갔다가 영적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어제 뭐 잡았죠? 뭐 잡아서 어젯밤에? 어디로 갔다고? 처음에는 산으로 가고 두 번째는 바다를 가고 어떻게 매가지 비틀고 작살됐지. 예. 말대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탄을 겁내지 마가 이제 비웃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요. 겁을 먹어야 달라붙지요. 무시하는데 어떻게 달라붙어요. 눈도요. 나같이 이게 못되지 않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예쁘게 생긴 눈이라도요. 아주 째려보고 사탄한테 그냥 어금니를 묶어 슝. 나는 기도할 때도 좋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래 본 일이 없어요. 주여! 아버지, 에이! 에이! 있더니 한 번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엄니를 풀어라. 태권도 가르치러 가냐 그러면 태권도 가르치러 가니까 만 원 주고 하죠. 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 교회가 이제 호야불 있잖아. 그죠? 호야불 켜는 게 교회가 보인게 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이게 빵빵 했더니 교회 안에서 그 혼자 간 전도사님하고 어른들은 꼬부라이 할머니들하고 애들 조물하기 뿐이야. 젊은 청년 하나가 없어. 그런 산골교회인데 쪼르르 나오니까 강사님 오셨다고 난리가 나. 차를 뱅글뱅글 콱 우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 불타고 나서 그랬더니 전사가서 막 이러면서 문을 열면서 아 죄송합니다. 막차가 떠나온데도 안 오셔가지고 내가 그냥 먼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1절만 해요. 2절은 내가 강단에서 반 죽이려고. 그랬더니요. 막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데 문 열고 그 말하는 중에 이 해, 달빛이요. 그 전도사님 얼굴 비치는데 얼마나 농촌교회에서 고생을 하고 못 먹고 그랬는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아주 누렇게 떴어요. 떴어. 그 얼굴 색깔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나를 후리치는 거야. 이거 못되는 뭐 종자야. 너는 밥 처먹고 왔지. 맛있는 거 골라 먹고 왔지. 저 얼굴 보래. 네 무슨 할 말이냐. 네가 늦게 와갖고. 아무 소리 못했어요. 내가 그날요 그여가 아주머니 하고 나하고 이랬을 때요 아이 아저씨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뭐 그런 말하네 이래봐 그날 무슨 일 나지 내가 붕해 가겠어요.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바지로 보고 물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65년이 이 길을 걸어오면서 도마 위에 고기토막같이 남편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몸 간수 잘하고 마음 간수 잘하고 똑바로 안 그러면서 남편이가 자식이 개떡대는 거예요. 다 막는 거지 구석이. 절대 우리 남편은 자기 아닌 남자는 나이 어리든 많든 간에 10m 또 단 둘이 못 걷게 하는 거지. 절대 어떤 사람이든 벌써 성이 있다는 남자하고는 아들 같은 사람하고도 둘이 딱 단 둘이 앉아 밥 못 먹게 하는 거지. 집에 가면 지난번에 이제 어디서 잤어? 교회에서 사택 주던데요. 이불이 어땠어? 이불이 좀 지저분하긴 해도 덮으면 안 했어요. 누가 덮은 건데? 그 전번에 왔던 강사가 덮었던 농촌에는 그래요. 와서 강사가 사흘, 나흘 닦고 가면요. 그걸 그대로 꽁꽁 싸가지고 놨다. 그 다음날 강사하면 또 준다 그거요. 빠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꼭 남자가 덮고 잔 이불요. 탁 풀면 남자가 냄새 벌써 나요. 콧구멍이 예민하지 않아도 그건 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남편이 날 교육을 시켰는지 65년 동안에 앞으로 똑바로 가. 자기보다 나란히도 못 걸어 반발짝 뒤에 가야지. 요새 이 김건희 여사처럼 꼭 뒤에 있대. 김정성 씨 아도 앞장에서 이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은 뒤에서 가더라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형편무인지경인 내가 된사박 만났지만은 개인 교수로서 그냥 세속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육을 하는데 앉아, 해, 가, 꺼져. 된사방이지 아주. 이 펀치가 얼마나 센지 야구통 그냥 나가버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지.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보다 100번 순수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명해 주더라고요. 내가 세운 적은 네가 감히 어떻게. 오늘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랬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지. 믿음이 늙어가면 안 되는 거지. 왜? 교회 안에 행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 만들고 전화통 붙들면 이 사람 사람 알지 못하는 사건 다 만들어서 아주 그냥 뻥튀기 튀어놓는 거. 하나님이 잡았더라고. 어제 저녁에 안 그랬어요? 우리 남편 사람 되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금식 40일 끝난 날 주약을 타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남편, 아내, 아들 하나까지 3년 만에 1년에 하나씩 다 죽었다 안 그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잖아. 우리 얘기.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채찍을 들었다 그러면 반 죽이는 거지. 지금 금방 내가 잘못했는데도 뭔 일이 안 생기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안 넘어가 하나님은. 홀이라도 안 넘어가요. 언젠가 치러.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걸 알았거든 고쳐야 되고 고쳤거든 원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다시 여기 말만 떼놓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 뭐라 하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랑의 풍성이 각기 서로야. 네가 나 사랑해. 나한테 인사 왜 안 했어? 아주 인사를 왜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먼저? 지 하나하나 보는 거 이거 참 얄구죠. 서로 사랑의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 믿음이 있나야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합니다. 대단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본이 되는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 인내 믿음으로 잘 견뎠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 집회 와가지고는 세 번째 지금 섰지만은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사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목회라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꼭 아침으로 전화 오고 저녁으로 전화. 아침에 잘 잤느냐 뭐 아침 식사를 했느냐 이거 묻고 오늘 어디 갔었느냐 누구를 만났었냐 그러면 거기는 꼭 어른 같고 나는 애같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낙이야 그 동네는 엄마 속 듣는 거. 어느 교회 가서 대일교회라는 데를 갔었지. 아 갔더니 그래 어머니 은혜가 있었고 좋았어요. 좋았어. 난 댕기다 그렇게 착한 목사님도 처음 받고 아주 너무 순수하잖아. 목사님들이 권위 지키느라고 뒤에 이리 앉아 있으면요. 예 찬양대들이 와서 다 기타 들든지 찬송 부르고 들어간 목사님들 다 같이 목도 갑시다. 나와가지고 내가 반해버렸어 아주. 어우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아들은 또 그런 거 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이러면서 하라고 좀. 네.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누구 눈치 안 보잖아요. 내가 기뻐 죽겠는데 뭘 눈치 봐요. 하나님이 좋아 죽겠는데 예수가 좋다고 하는데 아, 뭐 딴 말이 필요하냐고. 근데 우거지상하죠. 예수가 좋다. 징글맞지 그지? 막 표정 전체가 막 예수가 좋아서 못 견디는 거야.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아요 와서.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 다음 주에 가는 교회 목사님도 한국에 저런 목사님이 있어서 한국에 아직 살았구나. 여기 와서는 저렇게 순수하고 소년 같아. 소년 같은 사모님도 소녀 같은데 뭐 아들이 뭐 아이고 서른 살? 이야 그 굵은 아들 저 작은 사람이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 교회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 걸 알고요. 아 참 여기에 머물고 싶네 할 정도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부교역자들이 참 뭐 얼굴 모습도 하나 같아. 어쩜 그렇게 다 닮았어. 그래 목자 닮는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이뻐 죽겠네. 그냥 아주. 그래서 여기에서 대사람께서 왜 그러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인내로 잘 견디는 이 자기 자리지 내 집 낮은 곳에 그대로 섰거라 하는 거는 왜 그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연단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 믿음이 십자가에 꽉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를 받을 줄 아는 진짜 성도라면요. 귀신 장난에 놀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은혜를 떠난 거는 귀신의 장난이고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사탄의 역사다 뭐 귀신이다 이러면요. 그건 영혼이 사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문배를 몰랐거든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홉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 중에서 뭘 받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를 안 맺으면 전부 죽이려면 지보다 못하고 때리죠. 입만 벌리면 비집거리면서 남 흉 보고 그거 아직 주댕이를 찢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야.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고 품을 줄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한 가지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겠어요. 금식을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얼마나 했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울며 부르짖었냐고. 몇 시간이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도바울이 간 데마다 자랑하듯이 나는 이번에 미국 가도요 이 대일 교회를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비디오 우리 저 이권사님이 찍어줘서 그거 가져가가지고 매일 보면 목이 삐지도록 볼판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없어요. 목사님들 권위주의가 딱 목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리고 왜 이렇게 반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남편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 같은 나이에 젊은 전도사한테도 절대 김전사 이런 거 못 봤어요. 전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라고 하면 아유, 너무 수고했어요. 아유 고맙네요. 그렇게 존대를 쓰더라고.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닮고 싶고 그래요. 우리 아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는 지금 부교역자와 있는데도 꽉 깎듯이 존대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죄함이 없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지만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귀한 분 귀한 것만 봐요. 귀한 거. 하나님이 날 볼 때는 못 대처먹고 아주 근성도 그렇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있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자 하는 열정. 해! 하자! 꼭 미친년처럼 막 이래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더라니까요. 그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65년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린 내가 혼자 산다고 그래놓고는 이게 요번에 그 병들은 거에 대해서는요. 다음 5월 달에 와서 집회할 때 할게요. 오늘은 다른 걸로 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려가지고 이게 86살 90을 바라보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나의 부족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반만 남만 봤거든. 저 때려 죽이려면 그랬죠. 아이고 여기 반맛 없어서. 어떤 사람 앉았다가 앞에 자기 미워하는 사람 앉았으면 얼른 저쪽 의자로 가다가 교회 와서도 몇 번 의자를 바꾸더라고. 꼴배기 싫어. 꼴배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딴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꼴배기 싫어하겠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뭔 소리요.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꼴배기 싫어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계시거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이 다듬어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려고 고난을 주신대. 고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얻어 터진다 이래 말하지 마라. 하나님 뭔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고난이 오게 하나. 전주곡이 너무 길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이 연단이 빨리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너무 오랜 연단 과정을 통과했지만은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우리 기도할 때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지 마라. 누구 잡아 죽이려고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옵소서. 요 세 마디만 하나님 날 안다 그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다요. 기가 막혀 죽겠네. 내가 아침에 여기 오려고 근데 오늘은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온지 막 그냥 집회해 달라고 막 전라도 목포에서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뭐 어제부터 전화가 와서 나를 찾으려고 뭐 제주도까지 전화해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한 내년에 6월달쯤 하자 그러고 그 양반이 또 교도소 전도를 그렇게 한다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의 나가 옥중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옥중 갔던 얘기는 아직 안 했지. 그것도 5월달에 할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야. 옥중 갔다 왔겠네. 그 안에 주님 내가 석방되면은 옥에 가신 자를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옥중 전도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주. 누가 소개하지도 않아. 나는 성령의 감동만 찾아가는 거예요. 군대 부대 전도도요. 그 잘하는 사람들 좀 백을 쓰려면 절대 안 가르쳐주고 안 데리고 가. 사람들이 이목에 나한테 집중되는 꼴을 못 보더라고. 야, 그 무슨 심통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런 신세 아니다 야. 내가 사단장 직접 찾아가는 거야. 주여 믿사오니 능력 발동 강권 역사 오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소서. 그래 기도하고는 그 군인부대 찾아가서 보초한테 딱 가면 안녕하세요. 왜 어디서 오셨습니까? 증명내는 왜 오셨습니까? 예, 사단장님 만나러. 그 내 꼴을 보니까 이 사단장 말하면 삐까뻣짝하게 하고 뭐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장 왜요? 이러길래 사단장 왜요? 이러길래 되게 사단장 아니잖아. 사단장한테 왔는 뭐를 말하지 자기한테 왜 말해? 했더니 이거 보는 거하고는 좀 말하는 게 좀 겁나거든. 되게 사단장 아니잖아. 보초잖아. 날 못 말려요. 그러니까는 보쳐도 좀 알 건 알아야지. 뭐 알 건 알아. 모를 건 몰라야지. 사단장한테 전화하세요. 뭔 일로 왔냐고 전화하면 내가 말하니까. 당당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구걸하러 간 것도 아니다. 뭐 나 좀 달라는 것도 아니다.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당하지. 전화하세요. 전화 안 하면 쳐들어가. 이게 못 말리는 종자거든. 그러니까는 사단장 여기 누가 사단장님 만나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쁘신 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누구냐 그래봐요. 뭐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왜 왔냐 그래. 나한테는 얘기 안 한대. 사단장 아니라고 사단장님한테 얘기인데 그러니까 들이보내라 하는가 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길래 날 보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 거기다 딱 맡겨야 되거든. 맡기면서. 봐요. 다음부터는 말이야. 누가 오면 그렇게 사단장 행세하지만 당신 보초잖아. 아니, 들어갔어. 밖에 보초는 아가끓이는데 안에 사단장은 겸손하게 문 열고 내가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느냐. 전도하고 싶어서요. 이게 군인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고 사기를 좀 올려주고 싶고 나라 애국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고 내가 그 대신에 일개 대대든지 일개 중대든지 나에게 맡겨준 사람에게는 그 인원수대로
떡 하나씩, 우유 하나씩, 귤 하나씩 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러래.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얘가 올라 그러네. 이러면 안 돼요. 떡 뿌려주는 거지. 올라는 목적을 말하고 뭘 주겠다는 걸 말하고 막 그랬더니 하여튼 그 한 10분 사이에 그 사단장이 반은 뿅 갔어. 그래서 오래. 그래서 각 사단장에게는 치위봉 주고, 그 다음에는 각 중대마다 배급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는 떡 한 덩어리씩 밤새도록 성경구절 써서 비늘에다 넣고 그 위에다 종이로 성경구절 다 쓰고, 계란 부활 지을 때도 계란에다가 글씨 다 천 개씩 써서 그래 가지고 가. 그래 가지고 가면요, 7절에 가면 얼마나 추운지 군인들이 서 있으면 오줌 싸면 오줌에 고드름이 된다는 게. 그런 7절에 갔는데 그날 마침 건빵 안 먹는 날이잖아. 건빵만 먹나 밥 안 주는 날 있어. 한 주간에 한 번씩 건빵만 먹는 날이 있어.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는요, 쌀 몇 가마의 떡을 하는데 그 전날 안 해요 절대. 가는 새벽에 가서 막 그냥 막 뜨끈뜨끈한 백설기, 콩 넣고 백설기 넣고 설탕 넣어가지고는 하나에 먹을 만큼 이만하게 해서 비누리에 넣고 성경 구절 쓰고, 그 다음에는 우유 한 병 하고 귤 하나씩 하고 군인들 주려고 가는. 그래가지고는 밑에다가 우리 집에 있는 요 있잖아, 요 깔아놓고 위에다 군대 담겨놓고 떡을 그 안에 넣고 입을 갖다가 막 덮어서 얼을까봐 가는 동안에. 그런 일선을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기뻐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고. 이렇게 여러분 남을 줘본 사람은 알잖아. 기뻐가지고 막 누구 대접하고 뭐 주면 괜히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줘본 사람은 알지. 받는 사람은 별로 안 그래요. 근데 주는 사람은요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고 싶어서요. 나는 못 줘봤는데 요새 조금 줘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우리 딸 하나,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입양해서 길렀는 걔 딸 하나 하고 우리 남편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요. 어디 가냐? 저기 일선에 군인들한테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언제 그거 뚫었어? 뚫었어요. 자기야. 쓰리코도 나오라 그래서 떡을 실어가지고 입을 잔뜩 덮어서 안 씻게 해가지고 갔어. 가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율동을 하는 거야. 군인들 즐겁게 해주려고 태극기 들고. 응? 그 노래를 또 하면 또 반 죽지. 군인 부대에 갔는데요, 우리가 뭐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이래 불러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아주 노래를 그렇게 줘가지고 군인들이요, 아이고 저 우쳐서 저런 걸 하겠노. 이것도 오늘 또 뻔떼내려 하니까 안 나오니. 우선 하나만 불러야지. 8월의 뜨거운 태양빛과 폭풍이 몰아치는 두려운 날도 승리의 날개를 높이 펴고 나르는 독수리 승리의 표상 독수리 날개 우리들은 승리의 젊은 독수리 높은 하늘에 거침이 없이 독수리는 나른다. 하늘에 인침받은 우리들은 이 시대 사명진 청춘 독수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영은 나르네. 능력의 표상 독수리 날개 어디든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세상 끝까지 생명다하여 우리들은 나른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여튼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가지고 가면 군인들이 그날 이제 건빵만 먹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다가 떡이 많은 게 그냥 김이 무럭무럭 나지 콩 들었지 우유 하나씩 먹으니까 너무 급하게 먹는데 군인들이 떡이 걸려갖고 여기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던데 다 봤어. 이더니 막 이렇게 떡을 내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눈물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대 병력을 떡 갖다 주고 꽤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들 먹을 때 그 기쁜 마음이 어미의 심정이야. 나는 군인들만 보면 참 내 새끼 같고 그 어떻게 기특할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그날 이렇게 설교를 우리 목사님 남편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설교를 간단히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목사 설교하고 축도 하고 2부 예배한다 마이크 딱 잡았죠. 잡고서는 그 다음에 그냥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특성 잘하는 사람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 딸하고 내가 다 판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순서가 돼서 독창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은 중학교 교복 입히고 우리 딸내미는 빨간 치마에다 노란 조거리 입고 나는 우리 남편이 흰 바지에다가 노란 웃돌에 흰 조거리에다가 노란 조끼 머리는 착 싸고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막 이걸 둘이서 춤을 추면서 엉겨붙어가지고 돌면서 업었다 내렸다 우리 남편이 놀래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저놈 옆에 내가 군인들 좋아하는 건 말로 못해. 오늘의 영전에는 내가 먼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전도대 맞설 테면 맞서봐라 원수의 마귀떼여 일발 필중풀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적진 속으로 신앙에는 휴전 없다 마귀는 노린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신 폭탄 던져라 우리 대장 예수님을 선두에 모시면은 사탄의 속을 들이 패배함을 보리라 믿고서 따라가자 승리 위한 의의 행렬을 최후의 결전에는 승전고를 울리며 전성을 향하여 행진하는 전도대 백절불굴 생명받자 맹렬히 접전하면 백전백승 영광의 찬미를 부르며 오늘도 활보하는 십자군의 전도대다 하나 둘 셋 넷 군인들이 좋아 죽어 우리 남편 뒤에서 놀래서 이놈의 옆에 내가 그냥 그렇게 싸돌아댕긴지 몰랐지 막 그 군인들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마우니까 나까지 좀 개망신 좀 당하면 어때 뭐 아이고 이 천덕스러운 인생 기쁨이 그날 밤에 오면 갈 때도 잠 못 자고 와서도 잠 못 자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나라 그래도 도와주고 있고 지켜주는 군인이잖아 하나님 나한테 미치겠어 이 복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붙들겠는데 바로 살자고 바로 살자고 잘못 걸었던 거 잘못 갔던 거 잘못 섰던 거 잘못 앉았던 거 잘못 말했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죄 있는 걸 고백하고 입에 할례를 받으며 귀에 할례를 받으며 심령에 할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돼가지고 주님 얼굴 배울 때 아이고 네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네가 네 자리 잘 지켰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돌아보세요.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 서 있는지 어디 앉아 있는지 아직도 내가 잘났는지 아직도 변명이 긴지 나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요. 아주. 남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아주 엄청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야 이렇게 엉터리인 줄은 몰랐지. 은혜 받으면서 회개할 때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이거 정말 형편은 무인지경인 인간이구나 싶어서 막 나를 쳐서 무너뜨리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망극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미국에 처음 80년대에 미국에 갔어요. 어느 교회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3개월 부흥회가 짜이더라고 거기에. 그때는 안희숙 여사하고 최자실 목사 둘만 가끔 집회할 때인데 뭐 하나가 오더니 그냥 미국을 아주 워싱턴서부터 시작해서 저게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그냥 막 행진을 했어요. 행진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열어줘가지고 미국 이민 간지 40년 됐죠. 40년 가도 영어는 한마디 모르고 어쩌네 말하는 컴퓨터 시험에 시간 뭐니? 이거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LA에서 부흥회 하고 나서
포틀랜드 오레곤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시애틀 바로 위인데요. 거기는 물건 값이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시애틀 워싱턴 주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쇼핑하러 거기로 가요. 포틀랜드로 가면 물건을 많이 산데 그냥 그 세금을 안 떼니까는 깨스비 하고도 남는다 이거요. 그런 데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관광을 시켜준다.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안수를 하고 나는 낮 예배, 저녁 예배 설교 하루 두 번 하고 이랬어요. 이 두 부부가 하니까 훨씬 사람들 은혜를 받더라고. 부부가 강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 또 부부해도 남자 목사님들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안수하지만 나는 거꾸로 안수는 나는 절대 안 해요. 우리 목사님만 하지.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자기 분야를 알아야지 뭐 덮치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하려고 안 그러지. 내가 아닌 거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고 남의 일에 참여하고 건드려도 안 되고 쑤셔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와서.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는 이제 호텔에 대다 주면서 내일은 저기 포틀랜드 아름다운 아주 경치 배 타고 아주 꽃동산 구경한다고 관광한다고 인디안 천도 가고 그런다고 북 주무시라고 하더라고.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요, 이 영이 너무 맑아져가지고는 굴굴 잠이 그렇게 별로 안 와요. 그 잠이 안 와, 꼬딱 세워도 아침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그냥 하루 종일 댕겨도 졸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그게 영의 사람이야.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그냥 집회하느라고 긴장했다가 집회 끝나면 자야 되잖아. 우리 남편이 벌떼기만 되면 잠자요. 근데 나는 잠자려면 한 3시간, 4시간 애를 먹어요. 하다 못해 성경 보다 못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별걸 다 외워 얼른 빨리 잘라고 안 와요. 아주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빠져 자려고 그 애를 쓰겠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그날은 너무너무 안 와. 잠이 안 와. 내일 구경해야 되는데 이랬다 내일 그 관광도 못하고 졸고 앉았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면서 주여 좀 졸게 해주세요. 자게 해주세요. 할 만큼 했잖아요.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면 잠 좀 주세요. 좀 이러면서 그냥 짓거리는데 남편 잠 깰까 봐. 나는 언제나 10년은 못 돼서 5년은 되려고 애를 쓰거든. 그래가지고는 남편 잠 깰까 봐 침대 더블 침대 큰 걸 줬지만은요. 부흥에 나가서 부부가 나란히 자빠져 누는 것도 미안해서 나는 거기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요 대전에서 집회하는데 침대 없을 텐데 요 하나 이불 하나 둘이 주는데 저녁에 예배 끝나고 와서 둘이 나란히 들어오는데 주님 앞에 좀 죄송하더라고요. 발랑 자빠져서 누웠는데 아유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살 우리 남편 벌써 잠이 들었길래 살 일어나서 온몸이 얼마나 찬지 몰라 거기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자야겠다 싶어서 데려와서 들어가는 게 깜깜한 밤이니까 나란히 머리 두고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거꾸로 누웠어요. 누웠다가 내가 잠이 드니까는 잠결이 이 다리가 남편 가슴을 누르고 이 발뒤꿈치가 남편 입에 들어간 거야. 한밤중에 오른쪽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에이 테테테 굳더라고. 얼마나 놀라가지고 보니까요 남편이 잠 떠오르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잠을 여자가 아니 왜 발뒤꿈치 남의 입에다 집어넣어?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심령도 슬프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가만히나 있으면 돈이 주둥이 있다고 또 한마디 한 게 내가 뭐 발 보고 거기 들어가라 그랬나요? 에이! 이러면서 탁 털어놓는데 야 쌀쌀 맞고 냉정하고 거지 없어. 내가 속으로 더러워서 그 안 자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가서 내가 영혼이 기도했어요. 하면서 주님 내가 왜 자빠져 자다가 내가 다리를 그리로 들어가서 뒤꿈치를 입에다 집어넣으라 한 일로 없는데 지 맘대로 한 걸 날 저렇게 야단하니까 이렇게 천대를 받고 살아요. 아버지 왜 잠을 자면서 그따위로 사요. 죽은 것 같이 좀 자게 해주세요. 죽은 것 같이 좀 자게 해주세요. 죽은 것 같이 자게 해달라 그래서 그기도 끝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잠자는 거 옆에 오면 나 숨소리 안 들려요. 죽은 것 같이 자요. 자요. 다신 발뒤꿈치 안 넣었어요. 한 번만 해봤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집회에 가서 부부가 나란히 그 입을 하는 건 너무 죄송하더라고, 주님 앞에. 그래서 이랬는데, 1시, 2시, 3시, 4시, 5시 때가 잠이 안 오니까, 아버지, 새벽 됐어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차가 와서 관광 가자.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재워주세요. 이랬더니, 깜빡 잠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5시에 잠드는 것 같아, 새벽에. 새벽 시계 보고 기도했는데. 어느 때나 됐는지, 심판 소리가 나더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산 꼭대기마다 화산이 막 터져 내려오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뭐야 이러는데 이 십체만한 불덩어리가 하늘 공중에서 막 도는데 불덩어리에 도는 속에 뭔 소리가 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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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아 저건 뭐야? 그랬더니 다니엘 12장 미가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광포하는 소리야. 예수님이 어디 재림인데? 그랬더니 내 턱이 이리 되더니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셔. 그래. 예수님이 와 계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보따리 하나씩을 어깨에 다 걸머지고 막 몰려서 길바닥으로 내려와서 가는데 내려오기까지는 했지만 움직이지는 못해. 왜? 이 보따리 때문에 맥혀가지고 이렇게 무질서라는 거 봤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전부 보따리 맥혀서 이래요. 전부. 그래서 내가 저 보따리는 뭐야? 그랬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야. 나는 입으로 말하고 영어로 컴퓨터 누르면 글씨 나오듯이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면 돈 보따리야.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이해가 되는데 돈 보따리라는 말은 뭔 말이야 했더니 내가 돈 못다리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사람들이 말세에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돈 거머쥐면 안 되고 아 인색해지고 더러워져가지고 예수님 심지어 오셨다 하는데도 이걸 못 넣는데 그냥 황금은 흑사심이고 동전 하나로 해를 갈 수 있다 하잖아. 그래서 내가 돈 못다리면 내려오는 못도 빠질 텐데 왜 그러지? 이러는데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작은 아들하고 셋이 서 있었거든. 하늘에 보니까 이런 게 하얀 게 훌 여기서는요 이만은 굵었는데 올라가면 점점 가늘어지더니 없어지더라고. 저건 뭐야? 그랬더니 나는 말로 계속하고 거기서 응답이 오길래 저건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야 이래. 아니 들림받은 거야? 나는 왜? 내가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 오시면 나발 볼 때 허벅랑 휙 올라갈 줄 알았지. 그렇게 서서 뻗을쩡 거릴 줄 몰랐지. 아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야. 남의 얘기가 내가 직접 주님 앞에 그날 받은 이상인데 내가 마음이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거지. 나는 나팔 불 때 팍 올라가지. 너희들 같이 믿는 줄 알아? 뭐 내가 그렇게 엉터리고 그렇게 건방지고 그렇게 형편없는 줄은 그 시간에 알았어요. 다 올라가네. 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움찔해지지도 않아. 붙어서 아주.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남편을 나한테 말하려고 한 게 없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는 이미 들림받은 거야. 내가 볼 때 남편 믿음보다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았거든. 남들이 알게도 그렇게 아는 것 같았고. 그런데 아니야. 사람 보는 눈하고 사람 판단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웃기네. 부부간이 뭐야 이거. 가면 날 보고 간다고 말이라 하라고 하든지 여보 여보 나 올라간다 뒤에 빨리 따라봐라 이러든지 언제 갚을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들림받을 때는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도 모르는데 아 그럼 내 잘 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육에 잠자는 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야 나는 놀란 게 여기서 휙 떠서 올라갈 때 굵었는데 점점 가늘어지던데 올라가 한 반쯤 올라갈 때 하늘에서 세마포 같은 것이 쫙 필려 내려오면서 이 옷이 손 안 대고 코름 안 풀어도 자동으로 다 퍼서 땅에 떨어지고 엘리야가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받아서 오들하듯이 떨어지니까 밑에 사람들 막 이 맞박에 그냥 팬티도 걸리고 나 속치마도 걸리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세마포가 아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감싸는지. 그랬더니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공허하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못 올라가? 내가. 여러분,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 내가 왜 못 올라가? 내가 누군데? 요게 이제 사건 만드는 거지. 내가 누군데 감히. 내 말이면 다야. 내 말을 안 들어 건방지게. 이거 사람 죽이는 거지. 내가 왜 못 올라가? 남편이라는 자가 그렇게 같이 살다가 새끼 놓고 살다가 어쩌면 감고 그렇게 쌀쌀맞게 그냥 싹 가버리냐. 말 한마디도 없이. 아니 싹 가버리고 쌀쌀한 게 아니요. 말할 새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니까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안 돼. 부부간이라도 형제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믿는 자, 준비된 자만 들림 받는다.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오 너는 무엇하고 있나? 준비된 자만 들림 받는다. 근데 아, 참 냉정해요. 구원은 냉정해. 노아, 욥,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은 구원 받을 것이요, 너는 너의 믿음으로 된다 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요. 응? 나는 그날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못 올라간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남편 올라간 거에도 뿔따구가 나고, 응? 그 다음 나한테 그렇게 모린장하게 말 한마디 없이 갔단 말이야. 그 연계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걸 하나님의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서 천사가 깨우듯이 탁 치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도 뭐, 여보 나 간다 할 새도 없어 간다.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지금 날르고 있는데.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반 나가고 휴양하는데 옆에는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 이름은 광석이고 작은 이름은 보석이고 그 다음에는 딸 이름은 수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황금 보석 수정이 덩어리로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석아 저 올라가는 거 보이니, 어, 엄마 저거 뭐야? 예수 잘 믿어갖고 들림받은 거야. 네 아빠 갔잖아. 아빠가 거기 갔어? 보이지도 않아. 벌써 갔어. 나한테 말 한마디 들어서 샥 꺼져버렸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못 올라갔으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저 누가 그러는데 저 화산 터진 산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왜 거기 누가 있어요? 응, 왜? 추워서? 뭐라 카노? 아들이 아, 아이고, 그렇지. 들림 같이 받으려고 왔네, 아들이. 예,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유, 고맙네. 우리 아들을 보고 내가 저 화산 터진 옆에 아까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둘이 가가지고 우리도 아빠처럼 좀 들림 받게 해달라고 그럴까 하게 내 치마를 벗어. 엄마, 빨리 그럼 예수님한테 가재.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는데 화산이 터져 내려오는데요. 거기 발만 닿으면 전부 튀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발 안 달라고 얼마나 내가 욕을 쓰면서 애가 그 발 닿을까 이러면서 애하고 둘이 산에 올라갔는데 시간도 엄청 걸렸지만은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어디 가냐고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갔어도 꼴값 떠나라. 지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못 끼워 못 올라간 주제 여기 겨울로 오니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뭐라 그러실까. 올라가면서 애 끌어올리고 내가 또 올라가면서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아 주여 이러고 하는데 막 하늘은 여전히 그거 돌고 불병고 불말이래 그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언덕을 손잡고 탁 올라가는데 확 빛이 쏟아져서 내가 뒤로 나가잡아도 떨어질 뻔했어요. 손 놓을 뻔했어요. 근데 확 그러면서 딱 잡았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게 예수님.
화산 터진 산 옆에 계신 예수님은 얼굴은 굉장히 좀 왜소해요. 납작하게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야. 아주 왜소한데 얼굴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사랑의 빛이야. 그 광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좀 원래 좀 질겨서 그래도 보려고 애를 쓰고 보니까요. 얼굴 전체가 사랑의 모습이 아닌 공의의 심판주의 얼굴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워. 나는 그 얼굴 지금도 생각나. 그 보니까 용기가 안 나. 말할 용기가. 너무 차서. 그래도 나는 또 뻔뻔하니까니. 주님,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는데 얼마나 고생한 거 주님이 알 줄도 믿고 산 거 놓고 바다 거 놓고 강 거 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해서 주님 마음을 좀 움직여 놓으려고 동정받으려고 그 쓰잘데없는 개소리를 막 한 거야. 그냥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말을 내 공로치하라는 거지. 막 이러는데 주님이 날 바라보는 눈이 응? 눈으로 말해요. 응? 뭐라 그래? 한심하다 하는 눈으로 보시더라고. 귀가 좀 죽더라고. 그 다음에 아, 주님도 아시지만 내가 얼마나 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는 얼굴을 탁 이러는데 금방 쏜살같이 와지는 해석이 말이 많다. 그래서 나는 말 많은 사람 전당 못 가는 줄 알아. 왜 말을 많이들 하는지 뭐 자기 말 막 누구 한 사람 만나면 자기를 그냥 어떤 사람인 걸 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왜 그런데요? 말이 많다길래 입 다물었어. 그러면 내가 너무 슬퍼. 이제 말이 많다 소리는 난 어떻게 들은 거냐? 너는 안 돼. 왜 이렇게 꼴값 들고 잘난 척하고 살았어? 뭐 이렇게 어려운 척하고 살았냐? 네가 네가 은이냐? 하여튼 그런 눈으로 책망하는 거가 봐가지고 안 되겠네. 글렀네. 이런 눈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흐느껴 우는 음성으로 애처로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 그게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바라본 게 그때 주님의 얼굴이 노기가 좀 이렇게 풀어지더라고. 얼굴이 차던 얼굴이 그래 풀어지더니 내가 막 소리도 안 내고 흐느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두 번 끄덕거리시는 그 뜻이 금방 내게 보길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서 막 통곡하는데 자식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 산 아래 우리 둘째 아들, 큰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그래서, 아이고, 그 막 환란을 한 걸 봤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만은요. 저 산 아래 우리 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가서 걔 아들 좀 데리고 올 때까지 이 하늘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입으로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없는데. 난 지금도 그 말씀이 시간이 없대.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까불 시간이 없어서 잘난 척할 시간이 없다 이거요. 처먹고 놀자 이런 짓 하지 말고 뭐 여행 너무 많이 댕기는 거 가끔 갖다 댕기도 해야겠지만 여유만 생기면 교회 어디 수양관이나 기도원에 교회 단체로 가서 그냥 은혜 받는 데는 안 참석해도 어디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뭐 싱가포르로 가고 뭐 넘은 폴로 가고 다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서 얼마나 죽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나는 내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은혜가 많은 줄 알고 남들이 다 시답지 않고 다 꼴값다는 것 같고 다 웃겨. 지만 아직 거룩하지. 착하게 살아. 그러다가 주님이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저 아래 아들하고 산데 가 데려올게 그랬더니 시간이 없는데 아 그거 참 무거운 음성으로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모성애, 어미의 심정, 부모의 심정.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던지고 바꿀 수 있는 게 부모야. 자식은 열 번 죽었다 했다 그거 부모 마음 몰라요. 암만 효도 잘해도 옆구리 끼고 도랑 하나 걷는 효소를 못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애들 데리고 올 때까지 해다 시간은 없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내가 통곡을 울면서 하나님 그때 대환란 마지막 조금 남았더라고. 연계가 다 보여져. 조금 남았는데 나는 이 마지막 환란에 던져져서 어떤 환란을 당해도 우리 이 삼남매 말은 좀 들림받게 해주십시오. 아직 목이 터지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주님이 내 그 통곡하는 마음, 자식에 대한 애정, 자식에 대한 생명을 바꾸는 그 마음을 너무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말씀을 요번엔 좀 길게 하시는데 뭐라는 그러면 빨리 갔다 와. 세 번째는 내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아이들 데리고 그 시기 갈 때, 산도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지? 천사 보고 주여 내가 그 천사가 지시한 먼 곳까지 갈 수가 없으니 보소서 저 성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나라 우선 저기 가서 좀 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 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 말이 그 연기에서 어떻게 말씀과 현재 네가 가서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고 하늘도 더 안 꺼지고 땅도 안 무너지게 해주겠다 이 말로 내가 알아들어졌지요. 그래서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보고 보소가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서 있어. 내가 형하고 동생 데리고 올게. 야가 사시나부터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내가 딱 돌아섰는데 내 육체가 영체가 돼 있더라고. 여러분 육체가 영체된 건 시간이 요하지 않아요. 들림받는 거 똑같아요. 딱 주님 보여서 꽂으면 그냥 영체로 나르는 거지 육체 똥싸는 육체로 안 올라가더라고. 내가 주님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할 때 내가 벌써 영체로 바뀌어진 거 몰랐어요. 돌아서서 걷는데 발이 땅에 안 닿고 구름 걷듯이 사르르 그냥 올라올 때 그 고통 속에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요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종이 꼭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어야 돼. 내가 누구 잡으려고 지금 시작했거든. 시간도 많이 가서 오늘 마지막이라서 내가 섭섭해가지고 요 말은 꼭 해주고 가야 되고 싶어서 졸지 마셔. 좋게 말할 때. 싹 내려가니까 아까 사람들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전부 보따리만 들고 눈알이 전부 귀신 눈깔 같아. 내가 보따리만 내놓으면 빨리 갈 텐데 이쪽으로 한쪽으로 가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평소에 습관이 있어서 그게 잔소리를 해적해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큰아들 이름을 광사라 그다음에 딸 이름을 수정아 목이 터져 그 아이들 얼른 데리고 올 마음 어미의 심정으로 그래 부르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보따리 옆으로 기어들어가고 아주 생명을 걸고 아이들 데리러 가는 거 어미의 심정으로. 그래 갔는데 얼마쯤 땅을 비워뒀으니까 저쪽에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주다고 데리러 오랬어. 가서 손잡아서 수정이 어디 있니 수정이. 수정이 집에 있어요. 차도 안 가는데 그때 환란 때 무슨 차가 댕겨요 뭐가 댕겨요 없어요 일절. 그때 연계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사흘을 걸리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데리러 갔다 올 동안 이 세상 다 끝나지 않겠어. 여기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번개같이 와진 게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고 얼마나 못된 근성이 있는 인간인지 이 아들하고 저 아들은 내가 낳고 딸은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니까 애정이 애네 아이만 못해. 야는 그냥 내려가도 좋지 왜 사흘을 어찌 데리러 가니? 이런 핑계로 가자. 가 데리러 갔다 세상 끝나겠다. 손 딱 좀 가자. 가자. 우리 아들만 하고 걔는 그냥 집에 있다길래 내버리고 가려고 딱 아들 손잡고 가자 하는데 귀에 내성 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요 말만 딱 나온 거야. 예수님 말씀이. 하나 데려오면 안 된다 이거야. 두 아이 다 데리고 오라 이거지. 그래서 가자. 주님이 두 아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걔하는 보따리 듣고 난 사람 듣고 수정아 수정아 부르면서 가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 목사님이 잠을 자다 보니 내가 침대 밑에 떨어져서 그 보따리 듣고 이 난리 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여보 이거 뭐 악몽 꿨어 이러는 거 아니야.
깜짝 놀라 일어나니까 남편이 내가 비웃었다 보니까 왜 그래? 예수님 오셨어요. 했더니 얼마나 놀래가지고 침대 위에서 땅에 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나? 아유 나도 정신 없어요 지금. 비몽사몽 가니까 꿈꾸거나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말해봐. 쭉 얘기하는데 완전히 우리 남편 부동자세야. 어린아이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 자세인지 난 남편에게 많이 표하는데요. 다 듣더니 나도 참 양심이 노랗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 남편 들림받았다 소리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기분 좋아할까 봐. 15년 전에 세상 떴는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 하는 말이 내가 뭐라는지 알아? 나 다 들림받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못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만나고 저쩌고 하면서도 보니까 자기는 옆에 없대. 보니까 자기는 옆에 없대. 요 말로 끝냈어. 당신 올라갔다 들림받았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주 심뻑 걸러먹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회개해도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아이들 찾으러 왔다가 깼잖아. 야 그날 밥맛도 없고 관광도 안 하고 싶어. 내가 꼴값 들고 혼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지는 뭐까지 살면서 밤낮 남 정죄하고 이 요로 손가락질하고 눈 훌기고 삐죽거리고 전화질하고 이랬는데 내가 올라갈 제비가 안 된 거 아니오. 그날 내가 깨졌어요. 올라가지도 못한 주제에 꼴값 들고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 나보고 당신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백만 불짜리 꿈꿨다 그러길래 아예 백만 불짜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들쩍거리다 깼는데 그게 은혜지.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다 들림받은 걸 봤다 그러면 설교 때마다 나는 들림받았다고 뭣들 하는 거야 회개해. 얼마나 꼴값 돌고 설교가 달라질 거 아니냐. 사람 잡을 거래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서 뻗들쩍거리다 깼으니까 는 겸손해지지 않겠냐 이 말이지.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예. 하도 세상을 아는 사람 보고 잘난 사람인데 내가 중국 선교 갔다 왔더니 누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 중국말 좀 하세요. 아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 갔을까 봐요. 그랬더니 아이 나는 중국말 하는지 몰랐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아주 신기해서 해보래. 왜 창피할라 창작할라. 그 다음에는 빙긋이고 웃으면서 그거는 나도 안 돼. 이하로 싸서 우리 집 봤죠. 씨.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 그거 언제 배웠어요? 어제 배웠지. 뭔 소리니? 1, 2, 3, 4, 5, 6, 7, 8, 90이야. 1, 2, 3, 4, 5, 6, 7, 8, 90을 이하로 싸서 우리 집 봤죠. 씨.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는 무식하게 짝이 없잖아. 그죠? 가문도 중의 가문이죠. 배운 거 별로 없죠. 아는 거 별로 없죠. 못났죠. 근데 하나님 이 천안의 생을 딱 잡아가지고 물건 만드느라고 하나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남편도 고생 많이 했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단밥, 뜨뜻한 밥 제대로 한번 먹어보나. 월요일에 나갔다 토요일에 들어오고 월요일에 나갔다 토요일에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뒷주사를 해보니까 내가 부흥회를 만 회를 했더래. 만 백 20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초도 없고 주말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월화수 목금토일 이렇게 집에 일주일에 두 개씩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오게 했는데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실려가고 119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듬어지게 해서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이고 구원이 복음이고 천국이 복음이라는 거지. 예, 하나님 말씀 어디 가고 네가 복음만 다 했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뭐라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져서 많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고 남편을 우습게 봤는데 남편 들림받았더라고요. 내 신앙보다 10급 귀하더라고요. 그냥 남의 신앙 판단하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지. 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떡법관이 되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라 했지?
나타나실 때 죽은 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내가 4장을 읽은 건데 요 들림에 대해서 하느라고 이 말씀을 했고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 뭔고 하니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내 종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 그 절대 그냥 안 되더라고 와 반 잡아놓더라고 자손들까지 잡더라고요 내가 어제 안 그러지 밀문치아를 당하더라고 아들 남편 마누라 셋 다 1년에 하나씩 죽어나가더라 어 무서워 그렇게 그 종의 아주 목사도 아니고 그때는 선생님 선생님 했어요 그 양반이요 근데 아주 연계가 맑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건드리니까 하나님 그냥 세 식구를 몽땅 다 죽여버리더라고 그럼 그 양반을 거기서 승리하게 하고 영광 돌려요 지금 천국 가셨지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 했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세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다니엘서도 기록되었기를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호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불 가운데 쌓여 오셔요.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러나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약속하셨어. 우리는 그 우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 우리라는 소리가 참 좋잖아. 그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제 이름을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지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린 심판 안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의심 없이 믿고 지금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진실히 더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나타나실 때에 불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거는 불신자예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을 복접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교회 밖에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완전히 구분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신자고 주 예수의 복을 복종치 않는 자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고 하나님 다 돼가지고 정죄하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온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딴 사람 말이 아니고 내 말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육강건 성령 충만하고 재충전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제도 말했죠 약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병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죽는 신용하고 아파서 힘든 모습이 나도 힘들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남도 은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기려면요. 내 말 틀리나 해봐요. 그걸 몸이 아프고 좀 완전 특별한 병 아니면요. 웬만한 시시한 거는 찬송 열흘만 불러도 떠나가요. 마귀가. 네. 예, 예. 내가 일곱 가지 암 중에서 그 기가 막힌 병을 사흘 만에 하나님이 날 고쳐줬잖아요. 안수도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입원도 안 했잖아. 침도 안 받고. 근데 산꼭대기에서 생명 걸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90이 되어오도록 이렇게 건강을 그때도 고친 병을 이때까지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 비록 암일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다 녹여버릴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광선을
쏘면요 그냥 다 병이 문드러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요. 앞에 앉은 사람 대답하시오. 불교의 그 불경이 몇 권이요? 모르지. 불교 안 믿으면 모를 거예요. 그 옆에 양반은. 알아요? 팔만대장경이잖아. 팔만대장경은 다 알잖아. 불신자들도. 그지? 팔만대장인데 우리를 보고 우리는 팔만대장경이야. 당신은 66권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웃기고 앉았네. 성경 봤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세상에 둘 데도 없다 그랬어. 팔만대장경이 문제예요? 800만 대장도 넘지. 근데 내가 중대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불경을 얼마나 불경을 잘하는지 가짜 중 왔다 내 연불하면 갓 나막 달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전도를 했다고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팔만 대장경 안에 라마다경 38장 8절에 응? 뭐라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썼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석가모니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하시야 소래 오도무여 치등야. 하시야 소래 오도무여 치등야.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석가모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우리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반 죽어야 안 돼? 기회가 탔고 내 앞에 사람이 딴 거는 하나님 나한테 보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면 집에 가서 생각나게 하사 깨닫게 하사 교회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과 생각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귀에 들어가서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남아있어서 아이고 그 말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도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2000년 후에 올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디 제일 큰 절이 어디요? 불국사인가? 팔만 대장경이 있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단체로 가서 보니까요. 라마등 38장 8절을 싹 지웠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물오물하면 대답하라고 보셨거든 나가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또 팔만 대장경 한부가 있는데 거기는 갔더니 딱 라마등 38장 8절에 보니까요.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하시야 소래 오도무여 치등냐 석가모니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 때문에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 올 때까지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거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 우리 곁에서 1초 1분 1각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귀에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머릿속에 남고 가슴에 힘께 하시고 영혼을 흔들어 놓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이 시간에 그의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지로 오시니 그 오실 때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저 축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믿어지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